이종석 씨의 한 줄인데요. 궁금해요. 어? 의외인데요? 혼자가 둘보다 재밌어요. 근데 이건 좀 20대 네. 남자분들은 원래 밖에 나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한참 또 친구도 많이 만날 텐데 혼자가 둘보다 재밌어요? 이건 돌싱들이 주로 하는 그러니까요. 네. 네. 이게 제가 혼자 산 지 한 8년 차 정도 됐는데 아 그렇게 오래되셨어요? 네. 고등학교 때부터 나와 살아가지고 아. 제가 이제 연기하겠다고 예고를 가면서 서울로 오면서 혼자 살게 된 건데 밤에 잘 때는 이제 무서우니까 잠을 이제 못 자겠더라고요. 깜깜하면 잠을 못 자고 불 켜놓고 자다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잠을 자야 되는데 불 켜놓으면 잔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좀 생활 패턴을 바꿨어요.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잠이 들고 이제 새벽쯤에 깨는 거예요. 하루가 새벽에. 네.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?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. 아, 깜깜한 걸 싫어해서? 네, 깜깜하면 잠이 안 와가지고 무서워가지고. 혼자 살 때. 처음에 살 때는 좀 그랬었는데 이제 적응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. 혼자 있는 것들이. 네, 이제 그냥 남의 눈 신경 안 쓰고 뭐든 할 수 있으니까 혼자 있으면은. 그럼 만약에 여친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? 뭐예요?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석이었으면은 그냥 되게 손쉽게 막 대화가 왔을 텐데 방송이니까 야 이게 뭐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좋은 거잖아.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혼자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. 네, 편해져서 이제 친구 만날 때도 그냥 친구들 집으로 부르고 그래서 친구들은 저를 되게 독거노인이라고 불러요. 집 밖으로 잘 안 나가서 집에 아니, 혼자 집에서 뭐해요 그럼? 뭐 하고 그렇게 노는데 즐거워? 집에 있으면서 그냥 TV를 보고 일주일이든 뭐가 됐든 좀 스케줄 없을 때는 네, 집에 있는 게 휴식 같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좀 안정감이 드는 거죠. 근데 저거 좀 이해돼요. 저도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혼자서 뭐 하는 거 집코 하는 거 네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울려요. 네. 근데 종석 씨는 안 어울려서 그러니까요. 나이도 어리신데 쉴 때도 잠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좀 저는 스케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. 밖에 나가는 거 아 그래요? 아 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? 네. 정말? 그래서 좀 쉰 거 같지가 않고 그냥 아니 간이 안 좋아? 자꾸 쉬는 거에 집착을 하고 그래. 아니 그럼 아니 뭐 얼마나 피곤하길래 그래? 그냥 사실 TV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연기를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인데 TV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치가 사실 실제로 하는 거하고 저는 좀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가지고 뭐 드라마 보면서. 뭐 여주인공하고 대화도 하고 아, 그래 뭐가 있을 거야 뭐 예를 들면 아니 그냥 뭐 최근에 제가 이나영 선배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대사 그냥 제가 연기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몇 번을 봤으니까 또 그러니까 이나영 씨가 지금 텔레비전 나와요 나왔어요 뭐라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대사를 어떤 대사를 하잖아요 그거는 그 작품을 몇 번을 봤으니까 이제 남자 주인공 대사를 또 알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또 남자 주인공 대사를 또 하는 거예요 아 TV 보면서 네, TV 보면서 그럼 이제 대사를 조그맣게 해야 되니까 태규 씨가 말하는 그 덕질에 그죠 저 또 다른 덕질인 거죠 드라마를 몇 번씩 보고 저렇게 대사를 외울 정도면 예 그런 거고 뭐 소개팅이나 뭐 연애가 하고 싶다 하면 짝 같은 프로그램 아니면 그러면 야. 여행 가고 싶으면 무슨 이렇게 그런 다큐 채널 보고. 같은 거 그런 거 보고 아니 제가 정글의 법칙 짝 보면서 골라요? 1번, 2번 왜 그런 거지 뭐 소개팅 하는 것처럼 그냥 뭐 그러면 아니, 아니 근데 난 마음속으로는 얘기를 한다니까 짝 보면서 그러면 한 명씩 거기서 짝 보면 인터뷰 하잖아요 본인도 질문을... 혼자 얘기해 뭐 저는 뭐 3번이 되는 것 같은 뭐 이런 그 정도 거?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예를 들면 내가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바다를 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답답해서 바다 보러 간다고 근데 사실 직접 바다를 보러 가서 5분이면 그 가고 싶었던 기분은 사라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인터넷이나 바다 사진을 찾아보고 뭐 아니 그럼 뭐 좀 마음이 편해져요?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. 저는 직접 보는 거랑 사실 이제 뭐 브라운관을 통하지만 화면으로 보는 거랑 아니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이버 아니 진짜 화성이 화성이 봤을 때 한 4년 됐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예인 중에서 화성인 그런 거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요번에 그래서 시간 되면 좀 나와. 아니 그냥 근데 그런 것들이 혼자 있으니까 가능한 것. TV를 봐도 이제 야. 가족들이랑 있으면 이제 채널이 마음대로 안 아니, 돌아가니까. 아니 그래서 화성인 실제 생활 따라가잖아요.
따라가면 집에서 TV랑 대화하고 이런 거 화성이 될 수 있지 않아요?